양이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네, 오늘 또 항속 체크인가요? 맞습니다. 항속 체크인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항속 체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를 하나 할 겁니다. 마침 또 이제 저희 매니저가 또 엄청난 컨텐츠를 준비를 해왔어요.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대박이죠. 저희 매니저 수준 아주 뛰어납니다. 좋아요. 저 날로 먹는 거 좋아합니다. 회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 매니저가 회를 준비해왔어요. 자, 우선은 밖으로. 자, 우선은 오늘은 목요는 없습니다. 목요는 없는데 조금 아쉽죠. 목요 없는 게. 네, 항속 12%가 깎여 있겠지만 그건 뭐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미치는데 그래도 딱히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거예요. 오늘 컨텐츠 하는 데는. 왜 why? 비교 체험 극과 극. 자, 장선 씨. 네. 자, 노적기 멸랭이죠? 25랭크입니다. 도조종 멸랭이죠? 21랭크입니다. 네, 도조종 21랭크, 노적기 25랭크를 맞췄고요. 자, 연성인가요? 비연성인가요? 비연성입니다. 네, 비연성 21, 25로 한번 먼저 달려본 뒤 연성 1랭크로. 자, 연성하고 나서는 우리 몇 랭크 몇 랭크죠? 도조정 21랭크에 노적기 3랭크입니다. 네, 21랭크에 3랭크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항속 세팅 평소랑 다를 게 없죠? 목요 빼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박은 네, 개개오겔이고요. 자, 항속 세팅 특강목 특제 톱 로얄 세일 그리고 찐산판까지 다 꼈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장서씨로부터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 열렸고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자, 우선은 세팅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고요. 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비연성 15랭보다 연성 1랭이 낫다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몰라요. 비연성 25랭이랑 연성 3랭까지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도 실험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장선씨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당연히 연성이겠죠. 글쎄, 비연성 25랭이면 또 다를지도 몰라. 전 그래도 연성의 힘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아마 뭐 가속은 당연히 맥스일 겁니다. 뭐 있을 거 없을 거 다 뺀다고 하더라도 배 자체에 가강이 붙어 있거든요. 네, 아마 가속은 맥스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노적기 배 특성상 역풍에서 좀 더 빨리 달리죠. 1분 38초가 나와야겠죠? 자, 1분 40초, 1분 40초 나왔습니다. 이게 영문은 모르겠는데 1분 40초가 나올 때가 있고 1분 38초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연성이 이긴다 한 표? 다른 분들은 연성이 이길 것 같나요? 비연성이 이길 것 같나요? 솔직히 속도는 좀 준수한 편이거든요.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 펌핑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네. 네, 일어나네. 조금 늦네요. 그래도 살짝 늦긴 한데 그래도 펌핑 일어납니다. 확실히 12%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오우! 매우 허우 좋은 질문이에요. 비연성 노젓기는 선회 페널티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노젓기 효과 조력이 조력을 가진 배의 속도가 빨라진다. 연성 효과 선의 속도가 향상된다.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선의 40시대에서 영향을 미치나,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선씨 어떻게 생각하나요?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도 있으리라고 보긴 해. 아무튼 매우 좋은 질문이었어요. 참고로 지금 달리고 있는 캐릭터 조타가 20랭크예요. 조타 20랭? 네. 뭐 이것도 조금 이따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과연 이제 넘어가서 몇 초대에 펌핑을 시작하느냐, 몇 초대에 펌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선회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곰탕 때문에 무슨 붉은 곰부터 무슨 지리산 곰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집중 좀 하겠습니다. 자, 남서인도양.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역풍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풍을 맞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우선은 23노트. 자, 아직은 약간 역적풍이죠. 24노트. 자, 이거 완역풍이죠. 이거 순역풍입니다. 23노트, 22노트, 21노트, 20노트, 19노트. 자, 19노트. 자, 19노트 계속 가고 있고요. 18노트. 자, 이제 역적풍. 자, 올라가죠. 20노트, 21노트, 22노트. 자, 완전 다시 순 역풍. 20노트. 자, 다시 측풍. 21노트, 22노트, 21노트, 22노트. 요 측풍이 좀 되게 애매하다. 순역풍보다는 빠른데 측풍보다는 느려. 순역풍보단 빠른데 역측풍보단 느리네. 자, 순역풍. 자, 19노트. 자, 20노트. 자, 순역풍. 21노트 때. 자, 요거는 역측풍이죠. 예, 근데 마지막에 안 풀려고 끝. 모잠비크 해역은 계산해서 빼야 되지 않을까? 장선씨. 네. 모잠비크 해역은 계산해서 빼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는 순 역풍 쪽이 안 나와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순 측풍이면은 더 빠르겠지만은 그냥 측풍이랑
역측풍 좀 애매하게 걸친 역측풍이면은 속도가 동일하더라고. 이게 또 범선이라면 또 모를 일일 것 같긴 한데. 아니 범선일 때 저번에 이제 우리 그 마르코폴로라던가 얘네 그 순살바도로 실험했을 때도 그랬어.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24노트 계속 달리더라고. 이 정도 역측풍은 별 효과가 없는 거고. 그니까 아까처럼 그 역측풍인데 순역풍이랑 거의 비슷하게 달릴 때 그때만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빼는 게 낫겠네.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자 어쨌든 모잠비크 역은 앞으로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굴라스 곳은 실험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죠. 자 일단 중간평가. 자 잠깐만 지금 우리 남서인도양 지나갈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거 같니? 한 평균쯤 간 것 같아요. 평균? 네. 난 조금 한 40퍼? 평균 아래? 나 50 아래라고 본다. 왜냐면은 역측풍 중에서도 속도가 느린 역측풍이랑 속도가 빠른 역측풍이 있는데 속도가 느린 역측풍이 많이 나왔어. 21노트짜리 23, 24노트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굴라스 계속 역풍 나오네요. 그니까 18노트 19노트. 자 그래도 20노트? 19노트 18노트 19노트 자 20노트 이거 역대 최악인데요 이거. 근데 18노트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니 겔리라서 그렇죠. 그런가? 자 19노트 정도였네요. 예. 12분 15초 자 중간평가 어느 정도로 달린 것 같아? 한 30점 정도. 30점?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나도 30점. 방금 아굴라스에서 단 한 번도 역측풍이 안 나온 게 좀 컸어요. 자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까나리 앞바다를 확인을 해야겠죠? 까나리 앞바다까지 직진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일단 턴턴턴 하고 올라가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턴 몇 노트까지 내려가냐. 21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턴. 자 21노트 내려갔다가 22노트 다시 백. 자 보자 일단은 측풍 20노트 22노트 자 일단 바람방향 좋아요. 24노트 23노트 자 바람방향 너무 좋고 자 23노트 자 턴하면서 바람 방향이 안 좋아졌어요. 19노트 20노트 고정 자 살짝 돌았습니다. 21노트 22노트 자, 저 보이는 것보단 노트 수를 봐야 됩니다. 21노트 요게 애매한 역측풍이란 말이지. 20노트 클리어. 장서씨 네 어느 정도로 보니
45점 정도. 나도 45점 정도. 의견이 거의 비슷하네 계속. 네. 피로도 관리하고 있지? 네. 아,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 사풍의 검 내일 드릴게요. 자, 한 45점 정도로 달린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좀 있으면 터치다운이니까. 네, 확실히 지금 20분대 지금 넘어갔죠? 어, 한현님 개개오길인데 왜 21분대가 나오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모험교관이 없어갖고 12% 느리게 달려서 그래요. 모험교관 효과가 참 크죠? 자, 터치다운. 자, 21분 15초. 자, 21분 15초 나왔고. 좋습니다. 자, 다음 실험하기 전에 그러면은 북대서양에서 순풍을 받으면서 가다가, 아니,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측풍 기준으로 몇 노트 나오는지, 맥스 노트가 몇 노트 나오는지 볼 겁니다. 자, 우선은 23노트, 24노트, 24.4, 24.4, 다 안 올라가죠? 자, 24, 24노트. 자, 24에서 24.4. 24.4. 오케이. 자, 장서씨, 동쪽으로 돌아주세요. 자, 16노트, 16.2노트, 16.2노트. 어, 자, 16.2노트입니다. 자, 다시 북쪽으로 돌아줄래? 장서씨, 북쪽으로. 자, 다시 북쪽 정확하게 맞춰주고. 자, 저희가 뭘 실험하는 거냐면은 선회시 몇 가지 내려가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냐, 선회할 때는 딱 한 번만 눌러야 돼. 네. 딱 맞춰서. 자, 맥스 항속 체크하고. 자, 23.3노트, 24노트. 자, 24노트 나왔고요. 자, 24노트, 24.4노트. 자, 맥스 항속이죠. 자, 장서씨 동쪽으로. 어? 잘못 눌렀니? 뭐 잘못 눌렀어? 급가선에 있어요. 어? 급가선에 있어요. 그럼 다시 북쪽으로. 자, 급가선은 제외입니다. 급가선은 제외예요. 백하네, 안녕하세요. 자, 북쪽 잘 맞춰주고. 자, 23노트. 24점. 4노트, 오케이. 자, 자서히 선회. 자, 16.4, 16.0, 16.0노트. 어, 한양님 지금 왜 이런 실험을 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선회 실험입니다. 다시 북쪽으로. 자, 마지막. 자, 총 3번까지 확인을 해보자. 자, 비하인드 스토리. 자, 최근에 잠시만요.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항해장 비셋 도와주실 수 있나요? 금액은 30이네. 아, 이거 실험만 끝나고 도와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차를 드리프트 했을 때 깎이는 수치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도 같이 배 달리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자, 자 창선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16.2노트. 네, 16.2노트입니다. 자, 그럼 평균적으로 이제 16.2노트, 16노트, 16.2노트가 나왔으니까 평균적으로 16노트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자, 찬서씨 이대로 쌍트페테르부르크로 네. 갑시다. 자,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자, 연성 1랭이고요. 가다가 랭크업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다가 랭크업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치 동일하죠? 세팅 동일하죠? 자, 그러면은 준비된 장선 씨로부터 출발해 주세요. 네, 출발합니다. 자, 출발! 수탈부관 필수냐고요? 당연하죠. 그냥 필수도 아니고 슈퍼 필수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시작 랭크가 3랭크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지금 21랭에 3랭크입니다. 21랭에 3랭크. 간다고 해도 21랭에 4랭크예요, 여러분들. 이업한다고 해도 21랭에 5랭크입니다. 아까는 비연성 25랭이었고요. 그래서 25랭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성 1랭이 빠를 것 같은데요? 그건 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들어가세요. 이거 영상 바로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일 아침에 올라가게끔 제가 바로 영상을 예약 걸어놓을게요. 자, 1분 40초. 자, 여기까지 동일해요. 자,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그치, 가속 맥스는 동일하다는 거지. 아마 측풍에서도 동일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선회를 했을 때 그리고 역풍에서 그걸 봐야겠죠, 여러분들. 아까랑 하나 동일하게 타야 돼?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선회. 자, 넘어가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펌핑까지. 오, 뭐야, 바로 왔는데 얘는? 아까 펌핑까지 시간 좀 걸리지 않았어? 네. 어, 이게 확실히 선의 효과가 있나 보네. 어. 이게 연성 효과. 그치, 연성 효과가 있나 보네. 어, 바로 펌핑을 시작하네요. 그리고 어디 가니? 이렇게 격해. 좋습니다. 네, 계속 한번 달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몇 퍼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진입스. 자, 시작이고요. 자, 우선 24노트 시작이고요. 시작이 역풍이네. 22노트. 자, 완역풍, 순역풍이죠. 19노트. 18노트. 17노트. 17, 18. 자, 역측풍. 19노트. 20. 21. 자, 21.7 고정. 자, 순역풍. 19. 18. 자, 현재 노적기 4랭으로 진화했답니다. 자, 19노트. 야, 역대급 악풍인데? 네, 좀 심각한 게 안 좋은데요. 자, 18노트. 야, 이거 하위 한 25%인데 이거? 한 아직까지 10점 봅니다. 10점. 100점 만점에 10점. 자, 드디어 역측풍. 자, 21노트, 22노트 급격하게 올라가죠. 23노트, 24노트. 여기 빠져나갈 때까지만 이 바람을 유지만 해도 23노트, 22노트. 23. 그래도 마지막에 나쁘지 않았네. 22노트. 다시 역풍. 20노트, 19노트, 18노트. 와, 난 하위 20점 본다. 25점 정도. 20점 본다. 20점. 전 20점 봅니다. 20점. 많이 저질로 달렸어요, 진짜. 역대급, 역대급 쓰레기로 달렸어요. 자, 여기 24노트. 뭐 거의 24노트 고정이죠. 23 미만으로 안 내려간다면 여기는 앞으로 예, 제외를 시킬 겁니다. 네, 모잠비크는 크게 영향 없는 걸로. 예, 모잠비크는 크게 영향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모잠비크도 모잠비크인데 여기 이제 아굴라스 곳이죠. 자, 시작부터 역측풍, 순역풍, 맙소사. 18노트. 좀 심각한데요. 17노트. 자, 19노트. 자, 다시 완역풍. 18노트.
자, 역적풍인가요 이거? 아니요, 정역풍. 정역풍까지는 아니야. 19노트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계속 18노트 나오거든요 지금. 아 그래? 나 지금 19.8노트 네. 나오는데? 18노트 이게 정역풍. 17노트 16노트? 자 12분 20몇초고요 25초 자 일단은 장서씨 네 몇 점 봅니까? 난 15점 봅니다. 10점 봅니다. 10점? 네. 10점이라고 하는데 반박할 말이 생각이 안나요 여러분들. 어떡하지? 자 역대급 저질이에요. 아굴라스 곳까지 예,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까나리 앞바다를 봐야겠죠? 예. 아까도 거의 한 30점대, 20점대에서 이제 까나리 앞바다에서 이제 역전으로 올라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면죽 도래를 걸은 날도 있다니. 자 이제 선에 자 22노트 한 번 더 21노트 자 일단 여기 바람 방향은 나쁘지 않고요. 20노트 21노트 20노트 나쁘네요. 근데 요 정도면 그렇게 나쁜 방향은 아니죠. 좋다고도 하기 애매하지만 21노트 고정. 자 이제 나쁘죠. 17노트 18노트 17노트 19노트 바람방향 마지막에 좀 괜찮게 나오네. 21노트 22노트 마지막에 기사회생. 20노트 실패네요. 난 15점 본다. 네 저도 15점. 자 좀 역대급으로 악풍이었습니다. 악풍. 장서씨 피로도 체크하고 있는거지? 네. 혹시 개인 음식 먹고 있니? 아니요 그 베이글 샌드나. 근데 나 방금 피로도가 70이 넘어갔는데? 네? 피로도가 70이 넘어갔었는데? 그랬나? 자 21분 터치다운. 21분 29초 나 리스본 잠깐 들었다 나오자. 자 여러분들 백한장 소름 돋죠? 거의 맞췄지나? 거진 30분대 나올 것 같다 그랬잖아? 소름 돋죠 여러분들. 가자. 와, 좀 심각하네요. 좀 역대급으로 안 좋게 나와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느리다라는 느낌이네요. 방송번호 중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경미하게 치였다고요? 살아있기 다행이지, 다행이다 진짜. 아유, 다행이네 그래도. 큰일 안 나서. 그러니까 전방쪽이. 연성 3랭크에서 4랭크까지가 비연성 25랭크랑 거의 같거나 조금 느리다 정도가 답이겠네요. 그렇다기에는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아까 연성 전에는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하위 15%란 말이에요. 그런가? 그 차이가 꽤 클 것 같단 말이에요.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다. 같거나 빠른다, 빠르다? 약간 이게 맞나?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일단 빠르긴 빠를 것 같아요, 연속이. 그냥 연속이 빠를 것 같아요. 어렵네. 네, 이번에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이게 좀. 근데 보면은 아까 순역풍 때 노투스가 동일한 순역풍이었을 때 최대로 내려가는 수치를 보면은 25랭크일 때는 최대로 내려간 게 17노트였고 이거는 16노트까지 내려갔거든? 내비 차이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넌 어떻게 나왔는데? 저는 17노트도 딱 한 번만 찍히고 16노트는 아예 본 적도 없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러면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아까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노트가 뭐가 더 낮게 나왔어? 노트가 최저로 나왔을 때. 최저로 나왔을 때. 글쎄요. 똑같았던 것 같은데, 이 둘이랑. 그러면은 같거나 빠르다가 맞는 것 같은데. 살짝만 서쪽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려줄래? 오른쪽이요? 너무 아래로 가고 있어서. 조금만 오른쪽이라고 했더니 왜 아예 싹 돌렸니? 자, 일단은 최대 속도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최대 속도랑 선회했을 때 자, 이제 서서 볼까? 자, 북쪽으로. 자, 북쪽 각 잡고. 자, 최대 속력 나올 때 볼게요. 자, 아까 속력 확인했을 때 24에서 24.4가 맥스였죠. 자, 24노트, 24.4. 아, 최고 속도는 동일하네. 맥스를 뚫는 건 아니구나. 네, 그런 거 같아.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거는. 자, 동쪽으로. 자, 오, 18노트. 아, 근데 이거 좀 덜 돌았다. 아, 네. 북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좀 많이 덜 돌았다. 자, 다시 최고 속도 찍고 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노트. 자, 지금. 자, 최저치 16.5. 자, 16.5.
네, 지금 이건 월플클입니다. 북쪽으로. 그리고 섬 때문에 잠깐. 자, 24.4. 자, 찍혔다. 자, 동쪽으로. 16.5. 자, 다시 북쪽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자, 24.4. 자, 지금 동쪽으로. 오, 16.5. 세 번 다 16.5가 나오네요. 아까 16.0, 16.2, 16.2가 나왔고 이번에 16.5, 16.5, 16.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리스본으로. 라는 것은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은데 0.5노트면은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네. 0.5노트가 가속도랑 선회는 오른 게 확실하네요. 그치, 가속도랑 선회가 올라... 아니, 가속도는 잘 모르겠고 선회가 올라간 건 확실하고, 그리고 완전 절행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방향이 저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같거나 빠른 게 맞는 것 같아요. 같거나 빠르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성을 하고 난 순간부터가 더 진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비연성 25도 좀 만만치 않긴 하네요. 그치, 비연성 이, 아무래도 랭크 22단계 차이인데 당연히 차이가 크지. 랭크 도조종으로 따지면은 도조종 1랭 대 21랭이 달린 건데. 그래도 도조종은 눈에 보이는 수치라도 있지. 얘는 그치. 애매했는데. 확실히 노적겜 무조건 연속이 답이다. 그래도 25랭이라 가지고 난 솔직히 25랭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완전히. 아무리 그래도 25랭인데. 그러면은 결론에 따르면은 이 연성 3랭크는 사실상 27랭크라고 봐도 되겠네요. 비연성. 아니지. 한 24에서 26 사이라고 봐야지. 24에서 26 사이고 가다가 조금 랭크업 하면은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연성하는 순간 한 연성하는 순간 25랭크에서 선회가 늘어난다. 약간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 난. 선회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기록이 좋아지는 거고, 왜냐면 이제 깎인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크거든요, 여러분들. 선회가 크면 클수록 더 차이는 심해지고. 직각으로 꺾었을 때 방금 여러분들 직각으로 꺾었을 때도 0.5노트가 차이가 났는데 직각보다 더 꺾을 때도 많잖아요. 예.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차이가 약간 조금 더 계속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내비게이션 제 노트수에서는 약간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 우리 장서씨 노트수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는 걸 봐서는 같거나 조금 더 높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사실상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연성이 무조건 답이다라는 게 정답이죠. 이거는 뭐 더할 얘기가 없지. 이건 무조건 연성이 답이죠. 왜냐면은 아, 그거 너 가져. 하긴 필요 없어요. 아, 그래. 연성이 무조건 답이죠. 왜냐면은 갓 연성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난다는 거는 무조건 연성이 답이네요. 네. 그냥 궁금해서 실험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는 백한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백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무조건 연성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연성하고 나서 부스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성하고 나서 랭크가 6랭크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연습이 답입니다. 예. 저거는 일부러 저희가 떼고 한 거라서, 결론은 뭐다? 연성 50랭크, 연성 25랭크는 연성 50랭크 정도 된다. 약간 야, 그런 느낌이라고 무섭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생했어! 네. 자, 영상도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